안녕하세요. 49기 디자이너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49기 디자이너 유현선입니다. 조성범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동일하게 준호예요. 49기로 졸업한 이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되게 기다려왔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쇼에 섰을 때 떨리기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믿겨지지도 않으면서 현실로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와, 내 인생에서 이렇게 큰 쇼에 내가 올라간다니 유현선 성공했다. 막 엄청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먼저요. 제일 먼저 워킹을 스타트 할 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서러웠던 거, 기뻤던 거, 그 2년 반, 3년 과정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던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남고, 그 143명의 사람들, 그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쇼에, 그리고 그런 브랜드에 소속되어 있음에 좀 많이 감사했고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쇼, 아무래도 이제 쇼를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서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 스텝 생활하는 것도 너무 즐겁게 일을 했었고, 일하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부분이 많아서 그냥 쇼가 올라갔던 거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준호의 고객이었어요. 지금 제가 있는 매장에서 준호의 고객이었고, 제가 고객으로서 느끼면서 아, 정말 가치 있는 직업이구나, 준호가 얘기하는 고객의 미션의 가치가 전달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호 자체가 저한테 미용이고, 미용을 시작하게 해준 계기 자체도 준호예요. 원래는 다른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나이에 아예 경복대를 들어갔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게 그냥 미용이었어가지고 다른 걸 생각해본 적도 없고 무조건 디자이너 돼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이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근데 세계 여행을 돌면서 히말라야 같이 오지도 가보면서 난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필드에서 현장에서 배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여행을 하면서, 사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력도 있고 좋은 재능 기부를 하면서 의미 있게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또 기대가 됩니다. 사실상 저는 미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학교도 경호과 나오고 군대도 이제 해병대 수색대를 전역을 하면서 사실상 미용이랑은 너무 거리가 멀게 지내고 있었는데, 누나가 먼저 선배로서 디자이너 생활을 하고 있고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그 얘기 듣고 그래 한번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발을 디디게 됐는데, 이 일이 나와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일을 좀 더 꾸준히 하고 조금 더 기술을 높여서 좀 더 성장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되어온 것 같습니다. 누나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반응이고, 주변 가족들 또한 다 그냥 말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같이 손을 보여주시면서 엄지를, 다른 건 필요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저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엔 못했죠. 네. 최근에 해드렸어요. 최근에 파마도 해드리고. 근데 하면서 느꼈던 거는 왜 진작 해드리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해드리면서 알겠더라고요. 왜 아침마다 그렇게 드라이를 하시는지, 앞머리에 곱슬이 이렇게 심하셨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베이직 세팅 한번 해드리면 될걸 그때 많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제 동창들이나 동기들이나 지인들 샵에 많이 가보려고 해요. 분명히 브랜드마다 특색이 있고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비교해보고 적용할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적용하면서 사실 서로 시너지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개성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머리가 있어.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어. 뭐 나중에 제가 좀 경력이 많이 쌓이고 직급이 좀 높아지면 그때쯤은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머리를 하지 않으세요. 원하시는 게 가족이 제일 네, 저희 어머니가 가족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 친구들한테 일단 이제 고향에 내려갈 때 미리 준비해서 이제 내려가서 친구들을 다 집으로 초대하죠. 일단 이제 친구들은 이제 좀 통째로 해준다니까 그냥 그때 이제 많이 싸우고 네, 친구들과 좀 멀어질 뻔했죠. 네. 친구들을 연습 대상으로. 아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항상 가발만 만지니까 대화도 안 되고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듣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는데 저에게 이제 너무나 이제 고마운 친구들이 이제 또 친한 친구들이 있고 구멍도 나고 머리도 너무 이제 곱슬거려서 이걸 어떻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친구 그냥 보내고 네 아직 연락되나요? 아, 아직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네. 고맙다 친구들아 고마워요. 관찰을 많이 해요. 네. 아, 다른 분 헤어스타일을? 네, 관찰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지하철 타는 게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고객들이 하고 다니는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곳이 거기거든요. 네. 나라면 이렇게 해줬을 텐데. 이게 바로 직업병인 거죠. 퍼펙트하죠? 네. 네. 다른 모르는 사람을 대하더라도 이게 친절하게 말투부터가 다르고요.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친화력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일상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일상. 말을 안 걸 수가 없어요. 네.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친화력이 직업병인 것 같아요. 미용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식사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나름대로 조절을 한다면서 눈은 항상 상대방 밥그릇을 향하면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빨라요. 이제는 좀 조절되지 않을까요? 전 너무 행복하죠. 전 일을 너무 이제 즐겁게 하고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좀 길지 않나. 좀 더 빨리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생각은 요즘 가끔 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올 때 가장 힘들지 않을까. 난 이렇게 이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의견을 상충할 때? 네, 이럴 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몸이 아프면은 그만큼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때가 제일 디자이너로서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실력 발휘를 못할 때. 고객님의 그 찰나의 미소를 볼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좀 제가 마음에 드는데 그 순간의 미소. 이제 졸업한다고 안녕 조심히 가시라고 인사드렸는데 딱 가시려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되게 보람 느끼는 것 같아요. 잘하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고객님들이 일단 저를 찾아주시고 생각하고 그러는 부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매장을 출근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퇴근하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저를 볼 때 그리고 마지막은 이 준호를 만들어주신 대표님 대표님을 만나 뵀을 때 이제 기쁘지 않나. 왜냐면 준호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 없었으니까. 저는 제가 고객일 때 느꼈잖아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자이너가 가장 큰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사소한 부분이더라고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 당연히 머리 스타일 이쁘게 해드려야죠. 이분이 오셨을 때 내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진짜 센스 있어서 한 번에 캐치해서 좀 내가 입 아프게 설명 안 해도 원하는 스타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좀 센스 있는 디자인 같아요.
저는 진정성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 있게 제안해드리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감소시킬 줄 알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재미있게 미용하고 있는 그런 디자이너라고 인식되어지고 싶습니다. 저는 딱 봤을 때 그냥 형이자 동생이자 오빠 같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디자이너 되고 싶습니다. 디자이너 1년 초반 1년 기간에 존버 정신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존버는 검색해보시면 프리가 나올 텐데 존버 정신만 갖추고 있으면 대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저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연습을 계속하면서 다른 변화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해요. 연습을 할 때 지혜롭게 하시면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될 것 같습니다. 존버 정신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연습 무조건 혼자 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선배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피드백 받으면서 자기가 잘못되고 있는지 뭔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연습해야지 혼자 연습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느꼈거든요. 나를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좋은 선배나 좋은 선생님을 옆에 두고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맞아요. 미용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정말 원해서 하는 일이 되는 이시거든요. 결정을 했으면 정말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개인 사정과 힘든 일도 있겠지만 가장 큰 꼭지점을 바라보고 쭉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 만큼 성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는 것만큼 성장한다고 계속 동기부여를 찾고 성장할 수 있게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겠지만 혼자 스스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오시면 후회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좋으실 거예요. 전 잘하니까요. 그렇죠. 네. 원하시는 컬러를 하고 싶으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이지적으로 이쁘게 그리고 손질은 이지하게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스타일리스트 이지연 검색해서 찾아와 주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이 행복해져요. 나라면 이거 맞아? 이거 뭐야? 목이구나. 어디야? 초토랭이. 4, 4, 4, 4, 준호 49기!